저는 남북과 열방이 함께 모여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는 평안하루교회와 북한 사형 목회자 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구윤회 목사입니다. 어느덧 정전 70년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과 분단의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6.25에 참전하셨다가 전사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들이 특별히 부모 없이 살아가는 것, 참 고되고 힘든 인생의 여정인 것을 저희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또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전쟁과 또한 분단의 아픔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 또 우리 아버지 세대들 그 전쟁의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소위 말해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핍박을 피해 국경을 넘게 되었는데요.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가운데 사랑의 통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그 사람의 통일을 우리 한국 교회가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교회 안에 통일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유다, 다른 하나에는 이스라엘이라 쓰게 하시고 그 막대기 둘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행하게 하시는데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제사장 나라 삼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정전 70년 평화축제, 7개의 북한 선교 단체들이 연합하여 하는 이 행사가 하나님 앞에 복음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약속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연합의 역사가 북한 선교 단체들을 넘어 한국 교회 전체로 확대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연합함으로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앗을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랍비들은 종종 무엇은 땡땡땡과 같다 라는 말로 교훈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초점은 뒤에 있는 땡땡땡과 같다는 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청중들은 농부가 많았는데 당시의 농부는 자유농이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지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의 주식은 빵이었습니다. 로마 본토는 북아프리카에 밀을 수입했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직접 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밀은 빵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필수 작물입니다. 반대로 가라지는 독성을 지닌 호밀과의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생장 초기에 밀과 생김새가 흡사하여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삭이 달린 다음에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잡초는 대개 초기에 뽑아버리지만 가라지는 밀과 같이 자라도록 두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구별이 될 때 가라지는 먼저 잘라 땔감으로 썼습니다. 땔감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첫째,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둘째, 가라지를 심판하는 것보다 한 생명이라도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라지와 밀의 갈등을 관리합니다. 셋째,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해서 주인이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은 보호하지만 가라지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가라지와 밀이 함께 자라도록 했다는 것은 인상적입니다. 교회에는 알곡만 있고 가라지는 하나도 없을 듯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암적인 존재가 꼭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귀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 흠잡히지 않으려고 일이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것은 천국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일부러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만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관리하면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풍성해집니다. 통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는 통일을 말하는데 반통일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좌우 진영 논리는 전형적인 반통일 모습입니다. 통일보다 진영의 이익을 앞세우면 어떻게 통일을 이루겠습니까? 사실 보수와 진보가 통일을 위해 협력하면 큰 시너지가 납니다. 다양성이 하나가 되면 획일성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풍성함을 창출해냅니다. 정전 70주년에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답답한 현실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이 다 한반도에서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잘 관리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시고 그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복음 통일은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복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갈등을 관리하며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복음 통일의 소망을 키워갑시다. 북쪽에만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뒤쫓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라지와 밀이 함께 자라게 하시는 것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갈등을 잘 관리하며 복음 통일의 역량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도 가라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중보 기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내면의 갈등도 잘 관리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